안구건조증 집에서 딱 10분만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MB안과 송다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건조해졌는데요. 가을과 함께 건조증이 찾아오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안구건조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는 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따뜻한 온찜질이 그 해결책입니다. 전체 안구건조증 중 70%에서 80% 정도는 눈물 과다증발형 안구건조증인데요. 기름증이 분비되는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혀있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마이봄샘 기능 저하로 발생되는 안구건조증입니다. 온찜질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10분에서 15분 가량 진행을 해주시면 마이봄샘의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 효과적입니다. 이때 너무 뜨겁게 찜질을 해버리면 오히려 눈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젖은 천 같은 걸로 진행을 해도 괜찮지만 이런 경우에는 따뜻함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또는 다회용 온찜질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이런 찜질기가 없다면 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준비물은 양말, 팥 이 두 가지가 끝인데요. 목이 긴 양말이나 수면 양말에 적당한 양의 팥을 넣고 팥이 나오지 않게 끝을 묶어주면 끝입니다. 이때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끝을 바느질로 봉합해 주시면 됩니다. 팥에는 온기를 오래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온찜질 팩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주 생활하는 곳에 습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습기가 있다면 가습기를 이용해서 촉촉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가습기가 없다면 깨끗한 수건, 천 등을 이용해서 생활 공간에 널어둔다면 젖은 천이 마르면서 습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건조한 눈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낸 난방기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눈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은 안구건조증을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